어디 있는 거야? 어딘데? 찾았다 못나니. 여기 있었네. 좋다. 어, 힘세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못난이 농산물 구하기도 그렇게 힘들다면서. 아, 그러니까 나도 그 옛날에 강원도 못난이 감자 대란 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이게 폭주가 돼가지고 서버가 다운이 되더라고. 근데 정말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의미 있는 소비잖아. 아, 사실 그럼요. 이게 버려지는 양이 굉장하다고 해서 내가 좀 조사해봤더니 한 해에 버려지는 못난이 농산물이 13억 톤이 되고 더 놀라운 건 그 양이 세계 식품 생산량의 3분의 1이 된대. 거기서 발생하는 피해들이 굉장하다는 거지. 이 애들이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그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무려 21배. 어? 식량 폐기물이 기후 위기의 주범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 그렇게 과잉 생산하고 버리고 거기서 환경 오염이 이어지고 그건 정말 악순환인 거지. 아, 그러니까 너무 뭐 작거나 크다고 버려지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치면 뭐 우리 오빠나 나나 다 못난이들인데 우리 또 나름 잘 살고 있잖아요. 나 못생겼어? 네? 나 못생겼어? 뭐 못생겼다기보다는 난 너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응. 그럼 저도 오빠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퉁치자고요. 예. 외모는 뭐 좀 볼품없고 좀 작고 입 좀 튀어나오고 그랬어도 오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양가가 다 있어요. 정말 나름 자기 역할 다 잘하면서. 그래서 이런 못난이들도 좀 식탁에서 좀 자주 봤으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너무 버려지지 말고요. 네. 내일을 위한 최고의 한 끼! 채소가지고! 안녕하세요, 셰프님들. 오늘도 저희가 시작부터 좀 말이 많았네요. 멋진 채소 요리 소개해주는 셰프님들 힘내시라고 제가 작은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진짜 많이 버려진다는 못난이, 못난이 채소들을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셰프님들 근데 사실은 약간 못난이 채소 좀 꺼려하게 되죠. 레스토랑에서 아무래도 준비하시니까. 저희는 뭐 소스나 아니면은 육수, 채소를 만들 때는 그런 못난이 야채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대결에서 두 개의 접시를 차지하면서 우승을 차지한 박은영 셰프님, 접시 한 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손종환 셰프님, 그리고 3위를 차지하셨던 김정우 셰프님. 오늘은 어떤 각오로 오셨는지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고 나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아, 그렇군요. 그래도 뭐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 조금 더 즐겁게 한번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네, 즐거운 요리. 예. 2위 하셨던 손 셰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김정우 셰프님은 뭐 어떠셨을지. 누가 1등, 2등, 3등 이러니까 속으로는 약간 좀 이제 오기가 생기고. 네, 승부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더 잘 준비해서 플레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은영 셰프는 어떠셨어요? 촬영장에 오는 발걸음이 일단 가볍고요. 뭔가 행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오늘도 너무 자신감에 충만해 계시네요. 각 대결마다 우승 셰프에게는 베네핏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 베네핏은 심사위원 시식 순서 배정권입니다. 지난번 녹화 때는 직접 심사위원분들이 첫 번째 시식할 걸 찾았잖아요. 이번에는 박 셰프님이 직접 정해주시는 거예요, 순서를. 박은영 셰프님, 어떻게 첫 번째 베네핏 마음에 드시나요? 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잘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네핏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내일을 위한 최고의 한 끼! 채소 가지고 오늘도 멋진 대결이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심사위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하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또 좋은 소식 들리시던데. 아, 제가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킴 씨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음악 예능에서만 보다가.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계속 앨범 작업하고요. 네. 또 합주도 하고 계속 음악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 그랬군요. 박은영 셰프는 웃음을 지금 막 참고 계세요. 아, 네. 너무 오랜만에 봬요. 앨범 작업하고요. 또 계속 음악 활동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우리 폴킴 씨가 기후행동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게 기후행동 홍보대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착한 일도 많이 하셨다고요. 기부도 뭐 많이 하시고. 네,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조금씩 했습니다. 기후행동 홍보대사면은 네. 기후를 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 기후 위기가 너무 오고 있다는 걸 요즘에는 피부를 느끼고 있기 많이들 때문에 느끼시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행동을 실천을 하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을 줄인다든지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좀 기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행동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탄소 중립을 지키는 게 도대체 뭐죠?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탄소의 양을 줄이는 건데 육식을 줄이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육식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라든지 육식을 조금씩 줄여가다 보면은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알리고 네. 많은 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하자. 네, 그렇게 마음을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되게 심각한 게 기후변화 때문에 이제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진대요. 네네, 맞아요. 기후변화를 좀 느끼고 있는 게 제가 일주일마다 시장을 가는데 제철에 나온다는 그런 나물, 봄나물이 아니라 이제 뭐 여름나물 이게 점점 미뤄지고 제철이 안 맞아가는 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고 그거에 맞아요. 맞춰서 또 요리를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뭐 사과도 못 먹게 될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게 사과 품종이 그 유명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품종들이 이제 더 이상 열리질 않아서 지역마다 그 품종을 지키려는 노력들을 엄청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기후 변화들에 대해서 아 정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이 들기도 하고요. 너무 인위적인 그런 행동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좀 자연스러운 음식으로 따지면 제철 음식을 네. 소비하면 훨씬 네. 그런 운동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가을 어떤 제철 음식이 있을까요? 제철 재료나 일단은 추워지면은 일단 뿌리 채소류들이 가장 이제 맛있어질 때이고 배추 그다음에 뭐 고구마 그다음에 뭐 호박 같은 거 늙은 호박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철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주로 배추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배추가 이때 가을이 되면 많이 달고 또 음식을 했을 때도 일단 감칠맛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중식에서는 배추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을하면은 그 일단 과일이 먼저 뭐 사과나 이제 배도 나오잖아요. 뭐 밤도 나오고 그리고 버섯이 정말 종류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뭐 좋아하시는 송이버섯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네요. 송이도 있네요. 제가 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꽃감, 홍시를 엄청 좋아해요. 실제 꽃감이 나오는 거는 12월, 1월 뭐 이쯤인데 뭔가 가을 하면 벌써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감이 가장 먼저 떠오르네요. 저는 오늘 생각난 거는 들깨수제비, 팥칼국수 이런 거 먹고 싶더라고요. 딱이다. 딱이다.
말 나온 김에 지금 이제 막 가을이 열렸잖아요. 가을에 어울리는 한 곡 들어볼 수 있을까요? 자기 곡들도 좋고요. 가을 하면 또 폴킴치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가을 하면 생각나는 남자 가수 1위를 차지하셨어요. 아. 우리 폴킴치의 노래도 안 들어볼 수 없죠.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와. 사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반주도 없이 이렇게 툭 부탁드렸는데 너무 반갑네요 목소리 네 아주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아 어떡해 인간 가을이다 인간 가을 가을이 사람의 모습이라면 우리 폴킴 씨와 은하 씨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은하 씨나 폴킴 씨는 심사 포인트가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가을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인데 일단 날씨가 엄청 선선하고 시원하잖아요.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한 그 공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맞죠. 근데 짧아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제 이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가볍고 산뜻한 음식들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조금 더 맛의 깊이라든지 가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요리를 중점을 두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 평범한 제철 재료를 사용해 특별한 요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셰프님의 요리가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두 번째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을타는 내 마음을 채워줘. 채소 가지고. 카운트다운 5, 4, 3, 2, 1 대결 시작! 대결 시작! 뛰어가네 아니, 예, 아니 너무 경쟁 너무 경쟁심 너무 불붙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달라지신 거예요 지난번 녹화 때는 좀 편안하게 움직이셨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고생을 하셔서 바로 반영이 되네요. 아, 쉽지 않네요. 아, 그러니까. 지난 친구들 볼 면목이 없어서. 아, 큰일 났어요. 지금 박은영 셰프님은 먼저 다른 것들을 먼저 준비하고 재료 손질을 조금 천천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냄비에다가 기름을 붓고 계시네요. 뭔가 여유가 있네. 셰프님들이 장을 지금 보고 오셨는데 손 셰프님 오늘 제철 야채들은 뭐가 있나요? 배추 가져왔고요. 아. 다양한 버섯을 가져왔습니다. 버섯이 많으니까 지난번처럼 또 향긋한 요리들이 준비될 것 같은데 비건 하시는 분들은 버섯을 고기처럼 생각하고 드시더라고
지금 이게 무슨 만두 속처럼 이거 어떤 거죠? 지금 오늘 선이란 요리래요. 선. 선? 네. 한국 전통 요리거든요. 전통 요리인데. 선이. 네, 이제 채소의 안에 이제 칼집을 넣거나 이래서 소를 채워가지고 뭐 이렇게 찌거나 그런 요리죠. 아~ 그걸 선이라 그래요. 아, 그걸 선이라고 하는구나. 아, 지금 이 이게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야, 지금 버섯. 버섯이. 야. 어우, 맛있겠다. 아~ 버섯이. 야. 지금 여기도 굉장히 놀라운 건 지금 가기 전에 얘기해드리면 배추를 통으로 썰어서 그 위에 지금 올리브유를 치신 것 같아요. 오, 저거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맛있겠다. 지금 오븐에 굽고 계세요. 와. 지금 알배추를 지금 썰어가지고 오븐에 굽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배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건두부예요. 건두부? 면 대신에 건두부 넣어가지고 배추랑 저는 이제 맛있겠다. 건두부랑 배추 진짜 잘 어울리겠다. 오, 맛있겠다. 은하 씨는 요리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맞아요. 똑딱똑딱 이런 소리가 되게 좋잖아요. 네네. 이렇게 써는 소리나 뽀글뽀글한 소리 좋아서 약간 ASMR처럼 듣고 네, 이렇게 보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는데 되게 들떠요. 자, 아, 이건 자연산 송이인가요? 송이 맞아요. 네. 우와. 와, 이거 오랜만에 올해 첫 송이네요. 송이 네. 진짜 귀한 재료인데. 김종원 셰프 지금 이 무치는 그 리듬 보셨나요? 아니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약간 몸을 쓰세요. 온몸을 이용해서 주는. 그렇죠, 그렇죠. 아, 속을 채우고. 김치를 담그네. 어머. 어머, 이거 괜찮다. 그래, 솔직히 배추 속을 꼭 고춧가루 양념으로만 채워야 된다라는 것도 고정관념이네. 네, 뭐 다른 걸로 채울 수 있잖아. 그렇지. 맛있는 냄새가 갑자기. 김종훈 셰프님 지금 뭐 하세요? 소금이랑 설탕, 그다음에 미림을 좀 넣어서 네. 녹여서 배추에 바른 다음에 한번 살짝 구워줄 거예요. 아, 소스 만드시는 거예요? 네, 소스보다는 살짝 배추에 바른 다음에 구우면은 약간 그런 양념갈비에서 나는 달달한 그런 향이 나면서 아, 그렇구나. 약간 좀 채소인데 고기 먹는 듯한 그런 향을 좀 느낄 수 있어요. 향을 입히는. 네. 저 색깔 봐, 저기.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알배추 이렇게 해가지고 오븐에다 구우신 거죠? 네네네. 오. 불 쓰신다, 불 쓰신다, 불 쓰신다. 와. 불 쏘다. 불 났다. 와. 보통 지금 눈빛이 아니야. 내가 이 불로 다 녹여버리리라. 저 내가 향을 맡아보시면 약간. 아. 아니 배추에서 갈비 향이 나. 나 닭갈비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뭐야? 아 배고파. 오늘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요거. 채식하면 샐러드밖에 생각나는 게 딱히 없거든요. 저희도 지난번에 처음 같이 그 요리를 맛보고 나서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이 많아서 저희도 깜짝 놀랐었어요. 지금 재료만 봐서 좀 땡긴다, 먹고 싶다 하는 뭐 재료들 보이는 거 있나요? 저는 저 버섯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버섯 종류가 여러 가지가 보여서 저쪽도 좀 궁금해요. 아, 저는 기름을 콸콸 부으시더라고요. 네네. 제일 땡깁니다. 아. 기름 넣으면 맛있죠. 네. 지금 이게 마탕처럼 고구마를 생고구마로 튀기신 거죠? 네. 11월 제철에는 고구마가 맛있어서 고구마로 오늘은. 근데 이거는 마탕이랑은 좀 다르고 바스라는 건데. 바스? 네. 마탕은 좀 촉촉하게 드시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제 바삭하게 드시고 겉에가 이제 그렇게 완전히 말라있는? 네. 중식에서는 굉장히 많이 먹는 디저트입니다. 아, 갑자기 배고픈데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딱 입맛 돌아요. 자, 1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2분.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왜 모든 시간을 설명할 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지금 4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예, 그냥 세트로 따라오는 멘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모든 MC들한테 자기 세트 멘트 몇 개 있거든요. 시간을 얘기할 때 항상 이렇게 세트로 얘기를 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이건 고추장인가요? 네네. 고추장이랑 오늘 김정호 셰프님은 정재영 씨 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고 계세요. 지난번에는 저를 보면서 많은 토크를 나눴는데 바로 쳐다도 안 보시네요. 예. 그래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거를 깨달으신 거죠. 그런 거죠. 바게트를 지금 믹서에 넣는데 이건 어떤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빵가루를 만들어서 좀 바삭한 식감을 좀 살려드리려고. 빵가루를 바게트로 만드는구나. 바게트 가지고 빵가루를 만드셔서 오븐에다가 지금 얹고 계시는데 어떤 요리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이거 고구마 수염인가요? 아, 이건 뭐야? 이게 설탕실이라는 게 바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강조해드리고. 그걸 못 봤네. 아니 지금 손 셰프님 그 꽃이 나왔어요. 이건 어떤 꽃인가요? 이게 비올라라는 꽃이에요. 장식도 뭐 모양도 이뻐지는데 확실히 꽃들의 그런 맛과 향이 있어요. 송이를 저렇게 갈 수도 있구나. 트러플 가는 슬라이서인데요. 그럼 제가 하나만 좀 먹어봐도 될까요? 아 거기서 그거 드시는 거 좀 반칙 아니에요? 왜요? 나도 먹고 싶은데.
근데 진짜 역대급이네요. 뭐 우리가 시작한 지 한 해밖에 안 됐지만. 자,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슬슬 정리를 해주셔야 될 텐데. 와, 벌써 박은영 셰프님은 세팅 들어가고 있어요. 오, 빠르시다. 지금 탕면이 준비가 됐네요. 지금 올리신 건 뭐예요? 영양부추입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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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끝내신 거예요? 진짜 빠르시다. 2분을 남겨놓고 벌써 박은영 셰프님 지금 종을 그렇죠. 올리셨습니다. 여유를 보여주셨고. 네. 지금 이제 고추장 소스를 바르고 계시네요. 아니 이거 우리 식을 테니까 빨리 전달을 해드리자. 이거 요래 식으면 안 돼. 너무 맛있어 보여. 우와. 오늘 식당에 먹으러 온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아니 어떻게 우와. 그릇도 이렇게 완전. 핸드폰 좀 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어떻게 30분 안에 이렇게. 홍진경 씨, 냅킨 펴주세요. 와, 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한 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은혜 셰프님께서 이제 시식할 수 있는 순서를 좀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만든 음식을 먼저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정은 셰프님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제일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분들 시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두부면이랑 잘 섞어가지고 국물이랑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드신 다음에 고구마 바스까지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물이 진짜 너무 시원해요. 진짜. 네. 이도 매콤해서 너무 취향 저격이에요. 진짜 맛있다. 환자에게는 또 목이 많이 간지러우시니까 네. 또 이렇게 칼칼한 국물 드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국물에 이렇게 배추 들어가면 좀 말랑말랑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꼭 생양파를 씹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삭해서 놀랬어요. 생양파를 씹는 것 같다는 표현이 이게 좋은 표현일까요? 아니, 그만큼 아삭하다. 근데 그냥 야채만 들어가니까 식감이 되게 없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너무 식감이 좋고요. 그리고 국물이 생수로만 하셨다고 하는데 육수를 내신 것만큼이나 깊이감도 있고 다채롭고 너무 맛있어요. 채식이라고 안 하고도 그냥 진짜 사 먹고 싶은 맛이에요. 특히 약간 국물이 너무 얼큰하고 맛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부면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고소하고 잘 어울려요, 엄청.
이거는 이 위에랑 같이 먹어야 되나요? 좀 더 달게 드시고 싶으면 같이 드시면 되고요. 그냥 좀 덜 달게 드시고 싶으시면 바스 빼고 드시면 됩니다. 설탕을 가지고 이렇게 또 너무 예술적으로 데코를 하신 게 너무 좋네요. 집을 때부터 엄청 바삭바삭해요. 지금 은하 씨가 씹는데 그 씹는 아기작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진짜 바삭하게 튀겨진. 달고나 맛도 나요, 약간. 설탕이니까. 이게 또 비정제 설탕을 써가지고 소량의 미네랄도 남아있고 덜 단 음식을 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은 설탕입니다. 아, 제가 비정제까지는 알아도 비정제는... 여기에 한 방. 알배추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원래 이제 계란물을 입혀서 이제 구워야 되는데 계란을 이제 사용할 수 없어서 오븐에서 통으로 천천히 구우면서 이제 좀 단맛을 좀 끌어냈고 드실 때는 한 겹씩 벗겨서 소스 밑에 있는 소스랑 찍어서 드시면 돼요. 위에 있는 크럼블도 같이 곁들여서.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이 소스를 다른 거에 다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배추 전이랑 초장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초장이 너무 셀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이제 가을이라 좀 들깨를 좀 많이 사용해서 들깨 향이 너무너무 취향 저격했고 맛있어요. 이 바게트의 바삭함은 어때요? 아삭아삭 바삭바삭해요? 이게 네. 딱딱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 딱 필요한 식감만 살려주는 것 같아요. 어때요? 먹지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예. 그 너무 죄송한데 예. 와인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네. 아, 정말. 진짜 네. 와인이랑 먹어야 될 것 같은 맛. 이 향이 되게 한국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묘하게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김정 셰프님 오늘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손 셰프님 지금 약간 얼굴에 걱정이 묻어나네요. 얼굴이 씻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아, 네네. 아니 음식한 사람들은 음식 그래. 씻는 거 제일 싫어해. 빨리 잡수고 이제 또 세 번째 것도. 이거 한 입만 먹고, 예. 먹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이게. 우리 마지막 요리. 와. 케이크까지 자르셔가지고 한 입을 크게 드신 다음에 아. 각각의 재료들을 한번 맛보시고요. 그리고 스푼 사용하셔서 거기 육수도 같이 드시면 됩니다. 저 몰랐는데 버섯 좋아하네요. 너무 맛있다. 버섯에 오늘 사랑에 빠지셨군요. 네. 원래 버섯을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별로 그냥 있으면 먹기는 하는데 막 찾아서 먹지는 않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 맛있는데요? 포캡 씨 어때요? 어때요? 어, 말 그만 시키셨으면 좋겠어. 말 그만 시키셨으면 좋겠어. 진짜, 진짜 벌써 한 단을 다 드셨어요. 치열하다 오늘. 이렇게 색감이 이 가을 단풍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지 눈이 되게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맛이 네. 되게 담백한데. 고기 육수로 뭔가를 했나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버섯을 다양하게 써서 더 이렇게 막 약간 홀리는 것 같아요. 가을하면 약간 향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생송이버섯을 얹어서 한 입 입에 넣으셨을 때 뭔가 가을이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근데 잊지 마시고 이전에 드셨던 것도 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괜찮은 순서였겠죠, 박은영 셰프님?
제일 첫 번째가 꼭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두 셰프님들 또 맛이 강렬해가지고 혹시 잊혀졌을까 봐 걱정이 되네요. 자,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결정을 좀 내려주세요. 네, 심사위원분들 앞에는 세 가지 색깔의 접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빨강, 파랑, 노랑, 그리고 셰프님들의 셰프봉마다 또 각각 다른 색깔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셰프님의 색깔 접시를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는 들어주시면 됩니다. 손종원 셰프님, 오늘 한 몇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번처럼 일단 한 개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개. 왜 갑자기 자신 없는... 한번 해보고 다니기 싫어요. 지난주에는 두 개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왜 갑자기 한 개로 바뀐 거예요? 모르겠어요. 해보고 다니기. 두 분이 워낙 또 이게 맛있어 보이는 요리 하셔가지고. 저도 뭐 채소 하나라도 받았으면 또 좋겠고요. 지금 약간 등골이 서늘하면서 하나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네요. 진짜? 네. 등골이 서늘해요. 심사위원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심장 떨려. 이제 피할 수 없는 심사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빨강 김정원 셰프, 파랑 손정원 셰프, 노랑 박은영 셰프. 채소 가지고 두 번째 대결, 접시를! 보여주세요. 오! 빨강 한 개, 파랑 한 개로 김정우 셰프와 손종원 셰프가 동점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은 셰프 이렇게 웃는 분이셨어요? 얼굴에 진짜 피가 돈다고나 할까요? 이렇게 진짜 화색이 도시는 얼굴 오랜만에 그냥 하나 받아서 너무 기쁘고요. 폴킴씨 너무 사랑합니다. 폴킴씨 너무 사랑합니다. 또 오늘 손 셰프도 하나 좀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하나 받으셨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일단 뭐 버섯 원래 잘 안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게 되게 기뻤어요. 접시까지 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박 셰프님은 등골이 서늘하다고 했는데 뭔가 예감하셨던 건가요? 일단 그 순서에서 약간 잊혀진 맛이 되지 않았나. 네, 베네핏을 잘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베네핏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던. 네. 우리 폴킴 씨, 은하 씨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오늘 어땠는지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일이 아니라 외식하러 온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맛있는 음식 잘 먹고 가고 이런 채식이라면 1년 내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너무 맛있는 요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기 없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많은 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는 그 한 해 한 해여서 저도 무척 기쁘고요. 다음 회차의 각오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 기세를 이어서 다음에는 좀 더 접시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하겠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을 올려고 했는데 좀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초심으로. 네. 목소리 힘이 느껴지는데 파이팅 해주셔야 됩니다. 네. 뭔가 이게 제안이란 게 이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또 나올 수 있고 약간 고민을 통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 기회 통해서 많이 배웠고 다음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승한 두 셰프님, 다음 대결에서 특별한 베네핏을 얻게 되는데요. 다음 베네핏의 정체는 무엇일지 다음 대결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한 최고의 한 끼! 채소 가지고 다음 주